에도 제가 찾아왔습니다. 여러분들 혹시 뭐저 보고 싶어서 울거나 그러시진 않으셨겠죠? 네, 물론 안 그러셨을 거라는 거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이런 말 해보고는 싶었습니다. 여러분, 3월에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? 짜란, 화이트데이가 있잖아요. 네, 화이트데이라서 네, 남자 여자한테 주나 여자가 남자한테 주나. 네, 저는 뭐 그런 거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이트데이라 여러분들께 사탕을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짠, 사탕이에요. 저는 지금 언제냐면 이제 콜드플레이하고 아르헨티나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 지금 아르헨티나에 와 있는 상태고요. 공연 잘해야죠. 파이팅입니다. 네, 공연 아직인데 뭐 저 프로니까 잘할 거라 믿습니다. 예, 네, 이쁜 그림 나왔으면 기대를 하고 이 날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사탕을 드리려고 나타났습니다.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. 어쨌든 사실 오늘 뭐 일이 있는 날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항상 또 이쁜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 게제 마음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메이크업도 가볍게 하고 헤어도 하고 이 되게 뭔가 좀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. 뭔가 좀 생색나고 싶은 여러분들께 이쁜 모습만을 보여드리기 위해 오늘 일이 없지만 헤어와 메이크업을 살짝씩 만졌다. 되게 자연스럽게. 원래 이거 사실 비밀인데 좀 생색내고 싶어가지고 네, 이렇게 말합니다. 네, 여러분들 무대 그러면은 뭐 연습도 해야 되고 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걸 보는 시점이라면은 잘 여러분들은 무대를 이미 봤겠죠? 네, 여러분들 그래도 사탕 드시면서 그때 무대 한 번쯤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사탕 맛있게 드세요.